저녁 좀 전에 먹었어요. 반갑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죠? 앞이 안 보이네. 반갑습니다. 네, 밥 먹었어요. 조금 전에. 잠시만요. 가져볼게요. How are you today? So very tired, busy because work and workout.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했어? 오늘 하루를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월요일이었잖아요. 아, 월요일이 아니지. 죄송해요. 오늘 월요일이야. 화요일이지? 화요일이죠. 제가 실은 어제 오려고 했어요. 일요일날 못 왔고 이제 일요일인가? 언제? 근데 고니가 방송을 하던데? 갑자기? 어쨌든 anyway 오케이 마리아 지원해 오케이 하이 어쨌든 오늘은 아니 오늘이 아니라 원래 고니치마 히로짱 오케이 에브리바디 하이 어쨌든 일요일이랑 월요일 중에 제가 다시 찾아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일요일날 뭐 있지? 아 일요일날 녹음했구나. 일요일날 또제 개인적으로 또 녹음할 게 있어서 녹음을 하고 또 월요일에는 촬영이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촬영 스케줄이 있어서 그 촬영 스케줄을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요일 월요일 둘다 그래가지고 브이 라이브를 못 켰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리카야 고리가 되게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하더라고 혼자 anyway 그래서 오늘은 꼭 해야겠다 해서 오늘 켰어요 finally today V-Live 지금 머리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유미짱 유미짱 제가 이번에 진짜 머리를 기르려고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제가 긴거못 참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참고 있어요. 진짜 길러보려고. 그래서 어쨌든 일요일 월요일뿐만 아니라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조금 할 일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할게또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오늘에서야 오게 됐네요. 그리고 오늘은 일을 갔다가 운동을 오랜만에 또한 3일 쉬었나? 3일 쉬었다가 오랜만에 갔어요. 운동도 못갈 정도로 진짜 할게 많았어. 그래서 운동 갔다가 밥 먹고 조금 씻고 이제 킨 거예요. 사랑해 님 누구세요? 한국 분이시네. 그쵸? 반가워요. 아, 오늘 너무 너무 빡세게 운동을 했어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누가 알려줬거든요, 운동을 오늘.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무 힘들게 운동을 했어요. 작은 유진이 안녕. 늑덕이라고요? 늑덕. 반가워요. 근육통 있죠? 끼니꾸 이따이 모찌룸 이따이. 오늘은 팔 어깨 이제 2두 3두 그리고 뭐 했지? 등 했다 등. 근데 예상치 못하게 운동을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오늘. 아 그만해야지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뒤에서 책찍질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2두 3두를 막 혼내줬어요. 제 2두 3두. 그래서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힘들다. 그럼 와야지 유진아. 약속했는데 일요일 월요일 때못 와서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어. 밑에는 노트북입니다. 네. 맥북. 그럼요. 바쁘게 항상 요즘에 그냥 할게 너무 많아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도 할게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할게 많았어서 영상 편집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아 뮤지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소식은 언제쯤 알려줘요? 아, 그 소식 원래 예정은 12월 초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12월 안으로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안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뮤지컬 그 12월 1일 날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어요. 12월 1일 날 2022년 12월 1일에 예정된 약속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때 이제 엄마랑
엄마 친구분이랑 이렇게 해서 제가 표를 미리 사놨었어요. 레베카를 제가 또 레베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레베카를 놓칠 수 없더라고요. 절대 레베카. 내 입술 왜 이렇게 입술 색깔이 너무 아파 보인다. 여러분 저 아프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글 먹다가 지금 립 바르는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너무 아파 보이니까 좀 바를게요. 괜찮은가? 어우, 새빨갛네. 어쨌든 12월 1일에는 레베카를 보고 왔거든요. 2022. 뭐야? 그래서 그날 몇 시였지? 2시 반 공연이었나? 2시 반 공연으로 안녕, 비네. 2시 반 공연으로 레베카를 보고 왔어요. 저희 엄마, 엄마 친구분도 마찬가지지만, 엄마도 레베카가 아니라, 뮤지컬 자체를 그냥 처음 보시는 거였어요. 한 번도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없어서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나의 이, 내가 느꼈던 이 감정들을 똑같이 엄마에게도 전달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엄마랑 뮤지컬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를 딱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때 표가 딱세 개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2차 티켓팅 되는데 진짜 피켓팅이었는데 그때도 완전 막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충무 아트센터. 근데 진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 박수를 막그 진짜 억지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치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엄마. 진짜 막 감정을 담아서 치시더라고 박수를. 하여튼 그래서 잘 보고 왔어요. 레베카를 옥지연 배우님이랑 이지혜 배우님이랑 민영기 배우님 요 회차로 보고 왔어요. 12월 1일. 아우 진짜 날짜만 얘기하면 얘가 대답을 하네. 응? 그만해. 엄마 친구분도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분이라서 그래서 엄마 친구분까지 제가 이렇게 티켓을 끊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드렸죠. 근데 이번에 진짜 레베카도 역시 너무 재밌었어요. 옥지연 배우님이 진짜 나날이 아니 그만 잘해도 될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거기서 더 잘하시지? 이게 그리고 또그 연기의 질도 좀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때 봤던
연기보다 그냥 뭐라 해야 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매번 봐도 재밌고 매번 봐도 색다른 뮤지컬이에요. 네, 귤 먹어요. 나도 뭐? 성냥뿐이겠어요, 진짜. 여러분, 제 꿈이 그거예요, 비밀인데. 제 작은 꿈이 뭐 작진 않지만 고마워 빌레야. 난 아직 더 보여줄 게 많아. 기대하라고. 뭐 얘기했지 근데? 뭐 얘기하고 있었지? 아, 꿈. 제 작은 꿈은 아니고 어쨌든 꿈인데 꼭한 번만 옥지연 배우님과 같은 뮤지컬을 해보고 싶어요. 같이. 너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또 가까이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큰 저에게 배움이 될것 같고. 진짜 한 번만 뵙고 싶다. 제가 위키드를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위키드 아니면 저기 뭐야 그냥 다 오디션을 봐야겠어. 옥주현님이 하시는 뮤지컬들을 이번에 마탈이랑 엘리자벳이랑 또 뭐더라? 하나 뭐지? 아 웃는 남자도 하고. 근데 진짜 오디션이 열린다면은 꼭 진짜 다 보고 싶어요. 오디션을 웃는 남자도 그렇고 웃는 남자는 한 번도 오디션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그때 위키드 오디션을 준비했을 때 위키드 그 보크 역할을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대사를 보면은 그 옥주현님 엘파바 역할 있잖아요. 엘파바와 주고받는 대사가 있어요. 같이 그한 공간에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진짜 연습하면서 와 이게 진짜 만약에 내가 보크 역할이 되면은 진짜 이거를 옥주현님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고 연습을 하는 거고 한 무대에 서는 거고 그런 막 상상들을 했어요. 막 혼자 막 그랬었죠. 작년인가? 그게 벌써 작년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 위키드가 이번 년에 했잖아요. 작년쯤에 오디션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래, 좋은 말이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 내가 데뷔도 진짜 계속 상상했던 거였고. 진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되게 감동이지만 또 이렇게 또 다른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게 또내 상상이 또 이루어질까? 약간 그렇게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치?
수 있어. 해야지. 어쨌든 제 꿈은 그렇습니다. 오지연님과 같은 뮤지컬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드림입니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올라가려면. 에토리카 고마워요. 영어로 그렇게 해석해줘서. 대안서 핸섬앤 탤런트 땡큐. 뮤지컬 한 번도 안 봤어? 진짜로? 나 하면은 진짜 여러 번 보러 와줘야 돼. 알겠지? 형제 그렇지. 뭐야 몇 시지?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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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분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늘 방송 오늘 또 일찍 마무리하고 할 것도 있고. 진짜 How old are you? Secret. 단백질도 먹어야겠다. 여러분은 요즘에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오늘이 12월 7일 7일인데 이제 또 12일날 K스테이지가 있고 또 26일날 K스테이지 어워즈가 있고. 바빠요? 다들 바빠요? 유미짱 고마워요. 기대꾸다사이. 포켓돌스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머리 많이 길었다. 머리를 앞머리를 더 길러야겠어. 지금 뒷머리가 더 긴 느낌이긴 한데 전 뒷머리는 조금 자를 거고 앞에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 뭔 소린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파마를 조만간 할 거예요. 자를 줄 알았는데 노노 기를 거야 이제. 한 요정 진짜 한 요정도까지 길러보고 싶어. 이 정도? 파마를 하면은 또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덮을 수 있게. 뭐 어쨌든 기르고 싶다고. 기르는데 약간 좀 재미 들렸어 요즘.
나름대로 또 기르니까 또 기른 긴 맛이 또 있더라고. 이 노래 들어야지 오랜만에.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time's up. Girls, you know I got it all key. 추억의 명곡이죠. 아하. 머리가 자꾸 숨이 죽어. 오빠 내일은 뭐해요? 내일은 일을 하고 멤버들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고 운동을 하러 또갈것 같아요. 시원서 안녕. 새로운 앨범 비하인드 환TV 하는 생각 있어? 아직은 시작을 안 해서 시작조차를 안 해서 모르겠네요. 아직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고? 진짜? 아직 퇴근 안 했어? 지금 몇 시인데? 9시인데 집에 보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지금 9시까지 일해? 빨리 보내줘. 그래도 돼? 환TV 미국 기대하고 기다릴게. 지금 영광이, 여러분, 영광이 컨텐츠를 지금 거의 마무리 중이에요. 이제 한 이틀 정도만, 이틀 3일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빨리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컨텐츠를 편집을 해볼 건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다 보니까 손대기가 너무 겁나요 지금. 너무 많아 영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빨리빨리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이게 또 너무 텀이 또 오래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올려주고 싶은데 이게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네요. 할 게 많아서 다른 것도. 어쨌든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해볼게요. 머리가 이렇게 풀이 죽었어. 아, 이렇게 샵 홍보를 샵에서 주신 거울이에요. 저녁 뭐 드셨어요? 저녁? 저는 오늘 아직 못 먹었어요. 저는 오늘 이거 먹었어요. 이거 카구리 카레 너구리.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랑 멸치김밥 사서 먹었어요. 맛있던데 카구리. 카레 맛 라면이에요. 약간 볶음 라면보다는 약간 좀 더 국물이 자작한. 괜찮아. 맛있어. 또 내가 그 카레 라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카레 라면 그 봉지로 파는 거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 사라졌어요. 카레를 안 좋아하구나. 나는 카레는 좋아하는데 커리를 안 좋아해. 특이하지? 네. 시리아. 애플 뮤직에 네. 자자. 잘 자요. 오케이.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참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맨날 끓여 먹고 막 친구들도 끓여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 거기다 소세지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었어. 과거니까. 맛있었어. 막 친구들도 해주면은 막 진짜 맛있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자취했을 텐데. 아, 눈 찔러. 눈을 찔러서 이게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카불이 맛있어요. 카불이 맛있게 먹었어. How are you? I'm so. 나는 진짜 커리를 안 좋아해. 카레는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커리는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 멤버들이 또 커리를 좋아해가지고 커리집을 같이 갔었는데 나는 몇 번 먹다가 말았지. 또 그 커리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어디야? 어디지? 시카고였나? 덴버였던 것 같아. 덴버 갔을 때 쌀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호텔 근처에서. 쌀국수가 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음식 잘 안 가리는데 제가 진짜 안 먹는 게 있어요. 쌀국수. 제가 쌀국수를 안 좋아해요, 별로. 그래가지고 잘 안 먹는 편인데 그날 또 이제 멤버들이랑 쌀국수 집을 가게 됐어요. 혜성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쌀국수가. 그래가지고 아우, 쌀국수 너무 땡긴다고, 가야 된다고. 고민하다가 다른 데 갈까 막 하다가 또 이렇게 혼자 다른 데 가기는 좀 귀찮기도 하고 혼자 밥 먹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갔거든요, 쌀국수 집을. 근데 역시나 쌀국수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먹었는데 그 쌀국수보다 그거 뭐야, 저기 뭐야, 약간 그 튀긴 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분짜라고 하나? 그거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진짜 쌀국수는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 국물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면도 그렇고 국물 맛이, 아, 국물 맛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무슨 향이 나잖아요. 그 향이, 특유의 향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요, 쌀국수. 쉽게 생각했어. 그 정도라면 헤어 헤어 나는 왔어. 이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 이거 바지? 이거랑 이거 둘 다 시카고에서 산 거예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샀어요, 시카고에서. In Chicago, T-shirts, Chicago pants.
배트맨. 아이 러브 유어 파자마스. 땡큐. 나이스. 이거 다 마셔야 되는데 저? 먹다 말았어. 미국 냄새 난다고 했나? 그랬나? 반팔 안 추워요. 사무쿠나이 코치와 아따따 아따따카이. 그리고 여기 난로도 있어요. 너무 추울 때는 난로도 켜요. 여러분,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잠깐이나마 이렇게 켰어요. 여러분, 발목을 왜 삐끗했어? 겨울 저기 뭐야, 겨울이긴 한데 눈도 안 왔는데 왜 뭐 어쩌다가. 조심 좀 하지. 또 어? 휴대폰으로 배너 보다가 그랬지. 배너 영상 보다가 또 길에서 정신 안 차릴래? 밥 먹는 게 아니라 내일 찍을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만나요. 방이 추워요? 왜 추워요? 방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래, 정신 차려. 바닥은 안 따뜻해요. 바닥은 안 따뜻하고 공기가 따뜻해요. 우리 삐삐들은 아 진짜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또 막 병종 바이러스도 생기고 막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야 되는데 신간선을 놓쳤다고? 지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손 잘 씻으시고. 아 정말 관객이 정말 많은 무대에서 진짜 오랜만에 공연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집 가는 길인데 아니 나도 그럴 때 많아. 나도 막 정신 한 다른 데 팔다가 막 지하철 반대로 타고 아니면 지하철 내릴 때에도 못 내리고 막 한 정거장 더 가고 막 일단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12월 중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 우리
공식적인 스케줄은 K스테이지 12일 12일날 저를 K스테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실 혹은 거짓.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그거 중에 하나인데 그런 컨셉이에요. 이번에 거짓말 탐지기 maybe 아마도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느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도 손을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어쨌든 저 그 느낌 너무 싫어요. 약간 그 감전당하는 그 느낌 진짜 너무 싫어. 제 정전기도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 정전기 뭐라 해야 돼? 그냥 이런 정전기 막 말고 막 뭐 세탁기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막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막 정전기가 막 툭하고 아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도 싫어하는데 약간 그 느낌은 더 싫지.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끝나면은 뭐 아무래도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공연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일단 하고 싶은 거 같고 다른 거는 솔직히 뭐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뭐 어딜 놀러 간다든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이렇게 움직일 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지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는 정말 많은 우리 삐삐들과 또 관객이 있는 그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게 제일 안 제일 목마른 거니까. 그래 팬싸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잘 주무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이 아니라 12일 날 우리 K스테이지에서 만나고 좋은 소식이 생기면은 또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거울이 중요해. 우리가 지금 당연히 노래가 중요하지. 내일은 또 수요일이고 여러분 힘내서 한 주를 또 힘차게 보내보자고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오케이 굿밤. Okay,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저녁도 드시고 알겠죠? 바이바이. 조만간 또 만나요. 파이팅! 안녕. 잘 자요. Until next time, bye.